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입니다. 잡지식 제보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빠른 잡지식 레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몰사신잡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통화할 때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종종 하죠. 선의의 거짓말이든 자신의 이득을 위한 거짓말이든 언제든 거짓말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근데 신기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통신 기술마다 거짓말하는 빈도가 다르다는 점이요. 코넬대학교의 제프 앤코과 그의 동료가 30명의 학생들에게 7일 동안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통신기술은 전화였다고 합니다. 전체 전화의 수 중 37%가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했었던 전화였다고 하죠. 그리고 대면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전체 횟수 중 27%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으며,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의 인스턴트 메시지는 전체 횟수 중 21%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이메일로 소통했을 경우 가장 거짓말 횟수가 적었다고 해요. 전체 횟수 중 14%만이 거짓말 말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이메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소통이 더 거짓말이 많은 이유는 기록의 유무라고 연구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화나 대면 소통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는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죠.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논할 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진다면 거짓말할 확률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드론이 발명된 이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드론이란 대부분 무인 항공기 UAV를 칭하는 말입니다. 드론 UAV는 처음에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무인 항공기의 기록은 1849년 오스트리아가 베니스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풍선입니다. 24에서 30파운드의 폭탄을 운반하는 약 200개의 소위 풍선이었죠. 이 역시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드론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를 만한 모양새의 비행물체 역시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훈련을 위한 표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비행기 모양의 무인 항공기를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드론을 보고 있자면 전쟁과는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인데, 드론이 개발된 이유가 전쟁, 군사용이었다는 점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잡지식, 인디언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 아메리카 대륙에 본래 거주하고 있던 토착민이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이죠. 하지만 영어를 살펴보면 인디언, 뭔가 인도 인디아랑 정말 많이 닮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건 오해로부터 시작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인 줄 알고 이곳의 토착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미국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을 네이티브 아메리칸 또는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오해는 아메리카 대륙 근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와 대서양 연안 지역을 가리켜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인도랑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도요. 아무튼 500년 전에 한 사람의 오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충격적입니다. 네 번째 잡지식, 진돗개의 기준. 대한민국 시골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개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개 품종이 진돗개입니다. 근데 이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진돗개의 품종을 관리한다고 해요. 이런 천연기념물로서 진돗개가 등재되기 위해선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몸 높이와 몸 길이의 비율은 100대 110이 바람직하다. 이마와 주둥이는 6대 4 비율이 바람직한 형태이다. 귀의 숙인 각도가 앞 이마와 직각을 유지해야 한다. 어깨와 상안뼈의 적당한 각도는 110에서 120도가 좋으며 무릎 관절의 각도는 140에서 150도가 적당하다 등의 조건이죠. 영상 길이를 위해 이 정도만 추려봤는데 이외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되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토종개 진돗개에게 프라이드를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털을 자르면 더 굵어진다. 털은 깎으면 더 굵어진다는 말이 있죠. 저도 발가락에 난 털 보기 싫어서 한번 깎았다가 지금까지 뭔가 굵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 털은 깎더라도 굵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굵게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털은 피부 위로 솟아난 모관입니다. 그리고 털은 자라면 자랄수록 가늘어지고 모근에 가까울수록 더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털을 깎을 때 윗부분에 자란 가느다란 부분을 자르기에 굵은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굵은 부분을 시작으로 자라기에 새로운 털이 두껍게 자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털이 자라게 되면 다시 원래 모양대로 윗부분은 얇고 아랫부분은 두꺼운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면도를 한다고 해서 털이 굵어지는 것은 아니니 만약 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그냥 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굵어지지 않아요? 여섯 번째 잡지식, 우주에서 스카이다이빙.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지상으로 낙하하는 극한 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하늘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으로도 짜릿한데요. 이것 이상의 스카이다이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우주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 것이죠. 물론 진짜 우주는 아닙니다. 지구 대기권에 해당하는 성층권에서 뛰어내린 것이죠. 고도 41km에서 뛰어내린 구글 부사장 앨런 유스터스, 고도 39km에서 뛰어내린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 펠릭스 바운가르트너, 그들이 도달한 높이에서의 뷰는 이렇다고 합니다. 완전 우주가 따로 없죠. 이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려 지면에 무사히 안착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높이인 만큼 자유나 가속도는 정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100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초음속의 벽 마하의 속도를 돌파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번지점프만 하더라도 오줌 지
지지리는데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조만간 진짜 우주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곱 번째 잡지식, 러시아와 명왕성.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 러시아. 러시아의 면적은 1,798,246 제곱킬로미터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퇴출되었지만 그간 태양계 행성으로 분류되던 명왕성, 명왕성의 면적은 1,795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명왕성과 러시아의 면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왕성이 러시아보다 살짝 큰 정도죠. 지구의 한 나라의 면적이 지금까지 행성으로 분류되었던 명왕성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덟 번째 잡지식, 금지된 폴더 이름. 윈도우에서 만들 수 없는 폴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CON이라는 폴더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콘이라고 폴더 이름을 명명하면 지정된 장치 이름이 올바르지 않다고 뜹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과거 DOS를 사용하던 시절 일종의 장치명으로 예약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콘은 콘솔 입출력을 뜻하는 단어기에 이를 폴더명으로 명명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윈도우에서 폴더명으로 명명할 수 없는 것은 콘뿐만이 아닙니다. OX, PRN, NUL, COM 0부터 9, LPT 0부터 9라는 이름도 윈도우에선 폴더 이름이 될 수 없다고 해요. 금지된 폴더 이름, 직바꾸리. 아니 다시 콘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홉 번째 잡지식, 링거를 맞을 때 움직여도 안 아픈 이유. 링거를 맞을 때 굵직한 주사바늘이 들어갑니다. 이런 단단하고 굵은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걸 분명히 두 눈으로 봤는데 움직여도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두껍고 단단한 물체가 몸 안에 들어갔다면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아플 것 같은데 수액을 받을 땐 꽂을 때에 비해 현저히 덜 아픕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링거 주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주사기 안엔 두 개의 바늘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피부를 뚫는 단단한 바늘, 그리고 수액을 해주는 말랑말랑한 바늘. 이렇게 해요. 주사를 놓고 굴빵한 바늘을 뺀다고 합니다. 그렇게 혈관에는 말랑말랑한 주사바늘만 남아있는 것이죠. 말랑말랑한 주사바늘은 몸속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덜 느껴진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보로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알려주세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 잡지식의 달인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함께해주세요. 다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이쪽으로 부탁드려요.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말차님들 사랑해요. 뿅.